챗GPT가 결과물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줄지 형식을 지정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내가 하면 내 질문을 수정하도록 너가 도와줘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제일 나한테 잘 맞는 형식으로 정보가 많을수록 챗GPT가 저희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거고요. 대화를 하시다 보면 점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네. 자, 챗GPT 회원가입에 완료하셨다면 절반은 다 오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몇 가지 세팅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챗GPT 맞춤 설정 그리고 이 설정란 통해서 몇 가지 세팅을 하고 나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GPT 맞춤 설정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춤 설정란에 오시면 자기소개를 하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챗GPT는 여러분이 남잔지 여잔지 나이가 몇 살이고 취미는 뭐고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배경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다수의 챗GPT 사용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가시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실수록 여러분이 좀 더 좋은 답변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이름 적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아이콘을 한번 볼까요? 자, 예시를 줬죠? 어떤 스타일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봐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챗GPT와 앞으로 대화를 하실 때 특정 형식으로 얘가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항상 귀엽고 친절한 어투로 답변해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카리스마 넘치는 전문적인 어투로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어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답변을 달라고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예시를 보면 좋은데요.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수동적으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질문에는 제일 좋은 답을 해줘 라고 이렇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리스트 형식으로 다 답변하지 말고 제일 좋은 답 하나만 딱 주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nstructio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가 결과물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줄지 그 형식을 지정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질문에 대한이 여러 가지 때는 좋은 답변만 줘,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애매한 질문에는 나에게 재질문을 하여 질문을 퇴화하도록 유도해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애매한 질문을 내가 하면 나한테 재질문해서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유도해 달라, 내 질문을 수정하도록 너가 도와줘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적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번 적으면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대화하시면서 내가 답변을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받고 싶네 라고 하면 여기에 그런 멘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대화해 나가시면서 좀 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버튼들도 있죠. 그래서 뭐 수다쟁이 이렇게 해서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말이 추가되죠. 반말하지 않음,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충분히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 요점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제일 나한테 잘 맞는 형식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특정 직장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사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어떤 경력보다 좀 더 오래된, 예를 들면 너는 10년차 카피라이터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뭐 5년차라고 했을 때 너는 10년차 카피라이터라 해서 이렇게 역할을 디폴트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조금은 제가 권유드리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곳에 적게 되면 앞으로 모든 답변에 이 문장이 깔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질문하시다 보면 카피라이터에게 답변할 때보다 항상 카피라이터에게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굳이 지금은 달아주지 않고 나중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역할 부여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어투나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이곳에 적어주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hatGPT가 당신에 대해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도 적으셔도 좋고요. 활동적인 성격이며 진취적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를 통해 세상의 뜻을 이런 것도 ChatGPT가 답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Chat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자기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곳에 여러분들의 특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신념 등등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중심이 되는 여러분에 대한 소개를 적어주시면 그것들 기반으로 ChatGPT가 답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고급 기능을 켜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웹에서 검색을 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코드 생성하거나 캔버스 기능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다양한 기능들은 추후에 다음 튜토리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좀 간단히 적어주신 이후에 길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길게 적어주실수록 더 좋습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ChatGPT가 저희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거고요. 그래서 새 채팅에 사용한다고 해두시고 저장을 해두세요. 자, 그럼 아직 몇 가지 세팅할 것이 더 남았는데요. 다시 메뉴에 들어오셔서 설정창 들어오십니다. 자, 이번에 설정창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설정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창에 오시면 개인 맞춤 설정창에 오십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를 킬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 친구가 여러분이 본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조금 조금씩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없죠. 저희가 GPT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슨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다라는 것을 대화의 은연 중에 포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뽑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대화를 하시다 보면 점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네. 내가 예를 들어 AI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던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질문 예시들을 볼까요?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했더라?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 대화에서 물어봤다고 하면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처음 대화 세션을 열면 자, 여기서 새 채팅을 통해서 최근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했더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얘 입장에서는 첫 질문이 이거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저 숙제 어디까지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오늘 처음 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들의 대화에서 그런 힌트가 되는 사항들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 대화에서 내가 여기까지 과제를 했었다 혹은 예전에 하던 프로젝트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이 있다 하면 그걸 기억해내서 이런 것들 하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켜두셔도 되고 꺼두셔도 되는데 저는 한번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차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더 답변에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기억되지 않길 원하는 정보들은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 지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GPT를 사용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는 참으로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이 점점 쓰면 쓸수록 더 나에게 맞춰져서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형 지침 여기서 끌 수가 있죠. 새 채팅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제어 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여러분의 대화 혹은 등등의 어떤 것들을 이 ChatGPT를 만든 회사에서 학습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시길 원하지 않는다면 이걸 꺼두시면 여러분의 대화를 이 친구가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 안에서만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좀 두렵다라고 하시면 혹은 회사에서 사용해서 회사 내부의 정보를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이 버튼을 꺼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빌더 프로필 쪽에 오시면 여러분의 어떤 SNS나 GitHub 혹은 이런 트위터 등등 구 트위터죠 X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호에 따라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연결된 앱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드라이브도 연결해서 바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세팅이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초에 만났을 때의 GPT보다 조금 더몇 가지 깔끔한 세팅들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나는 누구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처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이쪽에서 맞춤 설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누구야를 했을 때 알아들을 겁니다. 자, 제가 적었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 점점 나를 이 친구에게 이해시키는 그 과정. 참으로 재밌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차점차 겪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재밌는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20년 뒤에 무엇을? 이런 자아성찰적인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적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의 어떤 진취적인 성향과 AI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면 20년 후엔 이 산업에서 선두주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지만 항상 좋은 말이 있는 건 아니니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해줘. 시장이 포화될 수 있고 기술변화 예측은 불가능하며 규제와 윤리적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인간적 요소의 한계 등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항상 양방향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화를 이어나가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필수적인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팅을 하시고 나면 조금 더 좋은 답변, 좀더 좋은 퀄리티의 GPT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튜토리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과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이 심화적인 교육 혹은 기업 강연, 공공기관 강연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챗GPT 사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